방 사장을 신문한 다음 날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A씨는 김 대표 및 고인과는 관련성이 없고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장자연 씨의 자필 문건. 2008년 9월경 조선일보 방 사장을 룸살롱에서 접대했고 잠자리를 요구했다. 그 후 방 사장의 아들을 접대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문건 속 조선일보 방 사장과 방 사장의 아들은 철저하게 감춰졌습니다. 조선일보 방 사장이 하고 무슨 방 사장이 나오니까 그 방 사장이 누군지 그거 찾으려고 해단이 되는데 조선일보 그거 빼는데 해단인데 무슨 놈은 그 지지하는 거예요. 저희가 변홍식이라고 하는 편집이 팀장이죠. 변홍식. 이동환 사회보다 또 사당식 간부도 있었고 그 편집은 다른 간부도 있고 한데. 2009년 4월 6일 국회 대정부 질문. 장자연 씨 자살 사건 관련된 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사 대표가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떠드는 유언비망한 난무하고. 장자연 자살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어떤 언론에서도 조선일보 방 사장의 이름은 거론된 적이 없었습니다.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 방 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그 후로 며칠 뒤에 스포츠조선 방 사장이 방문했습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찰이 언론사의 대표, 언론사의 사주를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조사 자체를 왜곡시키고 조사를 못하고. 이종걸 의원은 국회 질의 직전 뜻밖의 방문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중심 인물이 될 수밖에 없죠. 저희 방에 조선일보 기자가 와서 그것은 좀 자제해달라. 잘못 호도되는 것은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이러면서 사실 무언의 상당한 이제 그 질의를 자제해달라는 이제 그 요청, 권유 뭐 이런 압박이 있었던 거죠. 조선일보의 대응은 빨랐습니다. 이 의원의 발언 몇 시간 후 공문이 날아옵니다. 면책특권의 남용이니 사과하고 명예훼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일보 경영기획실 강효상 실장이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일까요? 조선일보는 특파원 칼럼에서 일본 정치인의 자살 소식을 전합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시작했지만 칼럼의 마무리는 이종걸 의원을 향한 섬뜩한 경고로 끝이 납니다. 이종걸 의원에 대해서 죽음을 거의 예고할 정도의 이제 그런 증오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점도 있었지만 우선 스스로 제가 겁이 나는 조선일보 기자들이 한 분이 정도가 아닐진데 여러 사람이 이렇다면 우리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정치 생활하기 어렵죠.